안녕하세요. 지금 뉴비 팀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스위프트라고 하고 되게 오랜만 한 2년 넘게 처음 다시 인터뷰하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제일 큰 거는 코코 형이랑 옛날부터 많이 하기도 했고 그 형이 오더적으로 많이 도와주니까 좀 팀에서 LPL에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영적인 부분을 저희가 잘 맞춰가면서 팀과 호흡도 잘 맞추고 있어서 예전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했었는데 좀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을 때가 많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이제 다른 정글들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중국 한 3년 됐나요? 네, 지금 한 2년 반 넘었어요. 3년? 중국차 거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아, 뭐 일단 먹는 거나 이런 거는 처음부터 되게 잘 먹어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중국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배워서 뭐 거의 통역사용 없어도 개인적인 생활 이런 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. 아, 근데 제가 한국을 저도 자주 가니까 한국에 갔는데도 한국도 좀 되게 덥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. 날씨나 뭐 먹는 거나. 그래서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아, 누가 잘하냐고요? 좀 일단 요새 느끼기에는 엄티 선수가 좀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정상급 뭐 스코어 선수나 블랭크 피너 선수 아니면 찬용이 앰비션 형 뭐 이런 다 높은 선수 팀 선수들 정글러들은 다 똑똑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보고 싶은 선수요? 옛날 CJ 친구들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이래 그냥 같은 동료들 상면 형도 지금 다른 팀에서 고생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은퇴한 뭐 호산 형이나 다 좀 한 번씩 한국 가면 봐야 되는데 바빠서 잘 못 보긴 했는데 그 경기 내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? 외적으로 그 아까 불미스러운 일 그런 거 그거에 대한 그거부터 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싸운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해명을 한 적은 제가 없는데 제가 아직 팀 소속이라서 좀 말 많이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믿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좀 나중 가면 다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생각해서 그냥 최대한 신경 끄면서 살고 있어요.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당연히 못 갔었고 중국에 있을 때도 제가 롤드컵을 한 번도 못 갔는데 되게 아쉽게 떨어진 적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돈 명예 이런 거 다 떠나서 롤드컵이라는 자리를 프로 선수로서 프로를 시작했으면 한 번은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새는 좀 이번 시즌에 진짜 꼭 가고 싶어요. 중국에서 일단 센 팀들 EDG, RNG, OMG, LGD 그리고 WE 이 정도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우승해서 편하게 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것까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들 롤드컵 목표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중국 생활하면서 겸사겸사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중국 말을 늘려서 나중에 프로가 끝나도 이걸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였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발전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좀 요새 드는 생각은 제가 중국에 와서 프로게이머를 하는데 그래도 중국 내에서 여행 같은 거를 되게 안 가봐서 상해에 있는데도 2년 넘게 있는데 상해 뭐 유명한 뭐 관광지 이런 데를 가본 적도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요새는 좀 여행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평가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절 믿어주신 팬분들이 계시고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 되게 감사드리고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할 거고 그냥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